아이고, 잘생겨라. 어떡해. 어머, 안 씻고 먹어도 돼요? 어, 안 씻고 먹어도 되는데, 딱. 진짜 너, 나 식사 뭐냐? 10개 먹나 봐, 지금. 너무 맛있어. 둘루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호야와 타니 농장에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3주 만에 제 키보다 더 커진 오이에 깜짝 놀랐어요. 오이처럼 쑥쑥 자란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순이 새끼들도 너무 많이 커졌고요. 오이 구경, 우리 진돗개 구경 함께 하시죠. 오이 너무 예뻐요. 세상에. 네. 내가 왜 박수 치려고 그러냐면 일렬로 딱 차렷하게 세워놨잖아. 너무 예쁘죠? 일렬로 세우지 않으면 안 돼.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이게 어떤 거 따야 돼? 따보라고. 세상에. 오이 한번 따보세요. 아니, 그렇게 따는 게 아니고. 따는 것도 따는 좀 알려주세요. 노노노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오이 따는 것부터 알려주세요. 네. 여기를 잡고서는 하든지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게 만약에 부러지잖아. 네. 30개를 다 버리는 거고. 버리는 거. 이게 한 해 30개 이상 나오는데. 한 해 30개 이상 나와요? 아니, 아, 위로 돌려서 이렇게 딱 우루, 이거를 꺾는 거구나. 가위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가위로 해. 아, 가위로 해야 되겠다. 안전하게. 네네네. 끼고. 어머, 안 씻고 먹어도 돼요? 어, 안 씻고 먹어도 되는데 네. 따가워서 못 먹어. 없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쫙 따주셨구나.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네. 통풍이 잘 되니까 그렇죠. 어, 벌레 같은 것도 없고, 없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파리 10개를 따줬으니까 10개만큼 네. 어, 이파리를 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게 없어지니까 네, 네. 그 수분이 다 오이한테 가는 거지. 아. 오이가 너무 꿀맛이야, 꿀맛. 여기. 달아요, 달아. 아우, 너무 예쁘다, 오이. 세상에. 와, 주렁주렁. 아니, 3주 만에 오이가 이렇게 많이 예쁘게 열리는지 몰랐어요. 세상에. 진짜 너무 예뻐요, 오이, 오이. 상추가 어쩜 이렇게 싱싱해. 밑에서부터 싹 따야 되겠다, 그쵸? 너무 맛있겠다. 요공이. 호야 목 말랐어. 아이고 이뻐라, 호야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뻐해 주니까 그냥 앉았다가 아이고 여기 젖었는데 또 누워. 날파리도 있는데 호야야. 아이고 날파리들 호야한테 막 붙는다. 응? 아이고 이쁘다 그랬더니 누워 갖고 있는 날파리들. 호야야, 아우 이쁘다 그랬더니 막 아이고 잘생겨라. 응? 물 마셨어? 옥말라서. 야, 여기 날파리 있다. 오, 일로 와. 호야 안 되겠다. 날파리 있다. 일어나, 이리 와, 이리 와. 호야 이리 와. 오, 말도 잘 들어. 응, 앉아. 호야 앉아, 앉아, 앉아. 오케이. 아이 착해라. 아이고 잘해라. 아이고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손, 호야 손. 아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심심해. 3주 만에 진순이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 엄마야 어떡해. 야 니네 너무 많이 컸다. 세상에. 진순아 니 새끼들 엄청 컸다. 야, 니네 먹을 거라도 다음에 사올게. 어떡해. 세상에. 아, 너무 귀여워요. 어? 와, 진순이 새끼들이 3주 만에, 어, 정말 두 배는 커진 것 같아, 두 배는. 어? 진짜 유튜브 보면 인절미들이라 그러더니 정말 너무 엄청 귀엽네요. 응? 얘들아, 얘들아, 응? 진순이 고생했어요. 진순이 고생했어요. 진순이 좀 쓰다듬어 주자, 호야야. 응? 응? 알았어. 호야! 호야! 호야 때문에 새끼도 쓰다듬어 줄 수가 없어. 호야가 자기만 쓰다듬어 달라고. 계속 만져달라고 쓰다듬어 네. 달라고. 가을 되면 얘가 태가 확 나겠는데 네. 네. 3주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롱다리가 됐으니 그때 되면은 기가 아마 쓸 거예요. 이거 완전 시골식으로
바닥에다 깔아놓고.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거야. 바로 구워가지고. 이런 걸 어디서 구경해. 진짜 나 쌈언니 한 10개 먹나봐 지금. 너무 맛있어. 고기 안 넣고 부침개랑 이것만 해도 상추 더 뜯어올까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뜨거워. 이거 너무 없네. 그럼 맛있는 걸 싸시는 거 먹어. 후야는 그만 먹어. 애기 난 진순이가 먹어야 되는데. 호야야 너 그만 욕심내. 호야는 그만. 진순아. 진순아. 드론을 띄우자 진순이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얼른 달려가더라고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나 봐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둘루스에서 1시간 거리라 시골도 아니지만 낯선 드론 소리에 아이들이 겁을 먹었더라고요.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또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드론으로 본 진순이의 그리고 호야의 모습이 늠름한 백호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이 들어버려서 제가 호야와 진순이가 제가 키우는 강아지처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드론으로 보는 우리 호야의 백호 같은 늠름한 모습도 보시고요. 오이 너무나 많이 맛있게 먹었고 삼겹살 그리고 상추까지 정말 거덜내고 왔습니다. 호야와 타니 농장은 둘루스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혹시 한국 오이가 그리우시면 진돗개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해보세요. 너무너무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애틀맘이었습니다.